안녕하세요. 이경문입니다. ARP 리커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P 소프핑을 올리고 지금 현재 이놈이 그 10.1.1.21의 값을 가집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플로에다가 두 개를 추가를 할게요. 10.1.1.22에서 1로 가는 것과 1에서 22로 가는 것두 개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얘가 지금 핑을 때리고 있는 게 저한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두 개씩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예. 자, 리퀘스트 두 개, 리플라이 두 개씩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멈출 때는 리커버 패킷을 보내게 돼 있어요. 자, 현재 리커버 패킷을 보냈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1.1.22 얘 ARP 테이블이 리커버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감염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한테 패킷을 원래 가야 될 게이트웨이로 보내지 않고 어태커한테 보내게 되죠. 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인터넷이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곧 있으면 풀릴 거예요. 자, 언제 풀린지 볼게요. 좀 이따가 풀릴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예, 풀렸습니다. 자, 요 풀린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현재 10.1.1.22에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그 ARP 리퀘스트가 날아가죠. 예, 요 때는 지금 유니캐스트 물어봅니다. 저는 프로그램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주게 되겠죠. 자, 요것도 유니캐스트로 물어보고 요것도 유니캐스트로 물어봤죠. 자, 유니캐스트로 물어보면 원래 유니캐스트로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스트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ARP 테이블에 그 캐시가 타임아웃이 돼서 엑스파이어가 됐고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브로드캐스트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물어본 패킷이 실제 게이트웨이로 응답이 왔겠죠. 그래서 다시 인터넷이 원활히 활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ARP 공격이라 인펙션이라든지 리커버라든지 전부 ARP 리플라이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하게 됐는데요. 프로그램을 약간 뜯어 고쳤습니다. 뜯어 고쳐 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할때 전부 다그 뭐냐 리퀘스트로 하게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시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지금 현재 공격을 했을 때 어디 갔냐? 예. 요 보이시나요? 후에죠. 지금 리퀘스트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리플라이로 계속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를 할 때도 리퀘스트로 감염을 풀어줍니다. 예. 이거를 가는 즉시 얘는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ARP 리퀘스트가 됐든지 ARP 리플라이가 됐든지 상대방 호스트에 그 ARP 패킷이 전달이 되면 이것을 업데이트 그 ARP 스택에 올려야 되는데요. ARP 리플라이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ARP 스택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ARP 리퀘스트는 반드시 ARP 스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 패킷이 누가 나한테 대하여 물어보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RP 리퀘스트는 반드시 ARP 스택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공격을 할때 ARP 리플라이 형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는 ARP 리퀘스트 기반으로 공격을 해서 패킷 로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대로 감염시키고 상대방을 제대로 온복시키도록 프로그래밍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ARP 리커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